고정수단으로 골라주세요. 마지막은 광주 FC의 박진선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에 이어서 다시 안양의 주장으로 선임이 됐는데요. 감독님이 올해 바뀌셨잖아요. 네. 감독님한테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싶은 거 한 가지 네,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하시면 감독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조금만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운동량을 줄이면 더 좋나요? 너무 많나요 지금? 운동량이? 네, 조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감독님한테 마음 전해졌는지가 궁금한데요. 능력을 평가하기 전에 굉장히 부실한 선수라 진짜 거기에 굉장히 점수를 많이 줬습니다. 초반에 조금 힘든 영향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런 부분으로 치료 건강하게 그냥 꾸준히 내세워가지고 시즌 막판에 가면 더 좋은 선수 입조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더 많이 하고 있고 남들 경기도 우승으로 많이 내려가서 올라가서 저희 팀이라고 하니까 저는 내실적으로 네, 네, 준비도 많이 하고 있는데 Just look.